빨간색 모자와 망토를 갖춰 입는 사람들. 꼬마 산타? 드디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산타 복장을 하고 광장에 몰려든 인파는 약 30여 명. 이때 어디선가 캐롤이 울려 퍼졌는데요. 캐롤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추는 산타들. 순식간에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로 넘실댔습니다. 꼬마 산타들은 일주일 전부터 연습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산타가 되어 플래시몹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5분 동안 이어진 산타들의 춤서기는 흥겨운 추억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이렇게 여럿이서도 즐거웠는데 그만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좋은 걸로 플래시몹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번 대규모 플래시몹은 크리스마스에 책을 선물하자는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서로 책을 선물하며 훈훈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것 같이 좋아요. 아, 집에 가서 일단 읽어보고 또 친구한테 또 제가 읽고 또 건네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우리 딸이 책 좋아해서 한번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받았으니까 한번 꼭 읽어봐야 되겠죠. 네. 크리스마스 맞아가지고 서로 책도 교환하고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자신을 12월의 남자라 부르며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산타가 있었으니 홈파티 갑니다. 아, 12월이 이제 또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올해로 산타 8년 차인 진우 씨가 손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네. 아, 불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시네요. 문으로요. 네,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 겸 이렇게 크리스마스 겸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어요. 파티 주인공의 나이에 맞춘 눈높이 집꾸밈은 필수. 설치하고 벽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침핀을 이용해 장식물을 고정하는 건 옵션입니다. 아이들 신나겠네. 네,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네. 은은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선택한 건 물에 띄운 양초였는데요. 일반 등보다 촛불이 사람의 감성을 굉장히 푸근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촛불 좋죠. 젊으세요. 물을 채운 투명한 컵에 양초만 띄워주면 완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띠벽지와 모비를 잘 활용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가정집이 순식간에 파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놀라보게 변한 집에 들어서며 놀란 꼬마 손님들. 가득찬 환호성이 멈추질 않는데요. 정말 놀랍고 리얼리 같고 리얼리 돼 있고 그리고 꼼꼼했는데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분위기 있고 동생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진 게 신기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케이크라면 크리스마스에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선물 선물. 아, 할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착한 일을 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지난 8년간 산타로 살아오면서 틈틈이 배운 마술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얼굴에는 함박 웃음이 그려졌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특히 저희 아들이 주인공 서연이가 너무 좋아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성탄절 필수 아이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케이크하고 와인 한 병 사가지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촛불 켜고 이제 같이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좀 파티 분위기가 조금 더 업되지 않나요? 생일,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것. 다들 예상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케이크. 다양한 장식으로 꽃단장 맞춘 케이크들. 달콤한 향기까지 풍기며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팔리는 케이크는 1년 동안 판매되는 케이크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